안녕하세요. 일명 방배동 유리 선생 최경숙입니다. 오늘은요, 스캔펜을 이용해서 초보자들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버섯 생선찜 요리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 지금 삼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삼치에 옆으로 이렇게 칼집을 넣으면서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넣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자, 소금을 살짝, 소금을 뿌려서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소금 안 하셔도 돼요.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생강편을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캔펜, 낮은 펜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양파 썰어 넣을게요. 양파는 이렇게 한 1cm 정도로 이렇게. 대파도 이렇게 흰 부분 이렇게 크게 썰으셔도 돼요. 썰고 싶은 모양대로 썰으세요. 그리고 이 가을에 맛있는 버섯 종류 듬뿍 넣으시고, 보통 음식 할 때는 팬에다가 먼저 기름을 두르고 그러고 나서 야채를 넣잖아요. 기름을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이 스캔펜은 정말 좋은 코팅으로 되어 있어서 기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채 위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정말 적은 양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늘도 팬 썰어 넣은 것 좀 이렇게 넣으시고, 이거 썰고 하는 동안에 얘는 이제 밑간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가져다가 이 위에다가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 청주가 있어요. 청주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지고 계신 매실액을 넣으시면 돼요. 우리 집은 약간 좀 매콤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매운 고추 있잖아요. 가상자리에다가 이렇게 조금만. 자, 그리고 반드시 이 뚜껑, 이 유리로 윗면에 수증기가 할 때까지 그냥 구본에다가 두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 스캔펜에 부드러운 열을 주는 장점을 이용해서 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조금 기다리면 뜨거워져서 야채가 열을 받아가지고 수분이 생겨요. 수분이 생긴 게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맺혀요. 그래서 다른 일 하다가도 얘가 우회가 되면 그때 바로 온도를 중불로 내리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15분 두시면 요리는 90%가 끝납니다. 얘는 유리 뚜껑에 수분이 맺혀요. 이렇게 수분이 맺힌 거를 보기 때문에 그걸로 아 이제 온도를 내리겠나 하는 순간을 포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스캔펜에 숨어있는 장점 중에 하나지 않나 싶어요. 자, 이렇게 수분이 생겼잖아요. 수분이 생기면 불을, 9번이 제일 강불인데요, 5번으로 중불해서 15분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간을 줄 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윗 고명, 위를 늘 생선이니까 조금 색스럽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파, 대파도 여기 이 부분 좀 하고, 여기다가 전분. 아까 뚜껑을 덮을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았는데 숨이 죽었죠? 자, 이때 위에다가 참기름을 뭐 계량하지 마시고 몇 방울만 조금 뿌려주세요. 그러면 조금 남았던 비린맛도 없어지고요. 이때 한 2-3분 정도만 잠깐 두도록 할게요. 제철 버섯과 생선을 이용해서 버섯 생선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물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야채, 채소에서 나오는 수분만 가지고 생선을 쪄서요. 전혀 비린 맛이 없습니다. 스캔펜을 활용하면 이렇게 후라이팬 하나에 모든 것을 넣고 한 번에 맛있는 요리가 조리됩니다.